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3일, 요 제3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제3일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내가 제3일에,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 중에는 이렇게 제3일, 요거는 서수입니다. 서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러한 서술을 사용하셨고, 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내가 3일 후에, 3일 후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기수죠. 기수. 기수는 저희가 숫자를 셀때 1, 2, 3, 4, 5, 6, 7. 그러니까 요 기수는 3. 3이라고 하는 기수는 요거는 복수입니다. 3일들. 복수입니다. 하지만 이 제3일, 세 번째 날. 요거는 단수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땅 속에서는 3일들을 지내고, 그러니까 땅속 3일 밤낮. 네, 이 3일 밤낮은 여기 똑같이 복수죠.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고, 요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요.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고, 3일 밤낮 지낸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서수, 단수, 세 번째 날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3일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내용을 잠깐 지우고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하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사복음서를 저희가 다 살펴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마태, 그리고 누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전부 다 제3일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제3일.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와 누가는 3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3일이라고 하는 표현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경우에는 마가는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
또 기수입니다. 기수. 하지만 제3일 요거는 단수이면서 그리고 서수입니다. 서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서수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내가 3일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수 그리고 기수입니다. 요 내용은 저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요 표현은 마태와 누가가 일관성 있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제3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3일 후에 라고 하는 표현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3일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서수, 기수, 기수 이러한 일관성을 갖고 성경의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요 제3일 요기에 대한 공부입니다. 근데 요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외하라. 창조주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둘때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잠깐 지우고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서기 30년 요때 이게 아비벌이죠. 아비벌인데요. 14일, 15, 16, 17 그리고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요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다 이루다. 라고 하는 요 창세기 2장의 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요 14일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성경절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은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라고 하는 요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요 14일날 죽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이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 말씀을 요 14일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죽었던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보증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희가 그날 죽으리라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양이 대신 죽었는데 그 양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기로 완전히 결정되었다. 예수님께서 죽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14일 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이 죽었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14일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14일이 여섯째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이 서기 30년도 이때에는 이 여섯째 날이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요 문제를 여러분께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명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왕. 또 창조주. 창조주께서 이 주일 중네 번째 날, 그리고 14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섯째 날인데요. 이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시면 그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바로 여섯째 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14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 당시에 여섯째 날 예수님께서 그 양의 본체, 실체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죠. 요 날이 바로 큰 안식일. 이큰 안식일은, 그랜드 세버스입니다. 자, 저희들이 보통 말할 때 그랜드 파더, 파더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인데 그랜드 파더라면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보다 더 위에 있는 근원적인 조상이란 뜻입니다. 근원적인 조상. 그와 마찬가지로 그랜드 세버스, 이거는 큰 안식일인데요. 이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위대하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위대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랜드,
더그 위에 더 원시적인 안식일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5일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토요일이었고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이 15일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 날이 바로 14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안식을 얻게 되었던 날이 바로 이 15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여담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는 13일, 12, 11, 그리고 토요일이 10일이죠. 이 10일 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요 10일 날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이 바로 이 아비벌 10일인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원하시면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10일 날 양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선택하라. 이 양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양을 선택해야만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너희가 아비벌 10일 날 양을 선택해라 라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이 10일 날 양을 선택해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3일에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바로 이큰 안식일, 이큰 안식일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제7일.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14일 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여섯째 날, 그리고 목요일 날은 큰 안식일, 제7일,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1일, 그리고 토요일은 제2일, 그리고 일요일은 바로 제3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창조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부활하시는 시점이 제3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금요일 날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나가고, 여인들이 향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저물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일주일의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요일은 일주일의 첫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 때다 이루신 이 완성, 이것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큰안식일이 있고, 이 제7일 큰안식일을 중심으로 제3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지우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호세아 6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높이 드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일 후에 부활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여기에 나오는 요세 가지 표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3일 후에, 여기는 이틀 후에, 그리고 여기는 제3일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요거는, 재림을 나타냅니다. 재림. 제3일에, 요거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삼림을 의미합니다. 삼림. 자, 그리고 여기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요것도 역시 삼림을 의미합니다. 삼림. 요 삼림은 역시 제3일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제3일. 요렇게 되는데요. 자, 저희가 요 달력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 목요일, 금요일, 요 15, 16, 요거는 이틀입니다. 이틀. 이틀 동안 내 시간이 바로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요거는 이틀 후, 여기가 이틀 후 하면은요, 후 하면 바로 토요일이 되죠. 이틀 후. 그래서 토요일은 재림을 나타냅니다. 재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이 재림 때에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우리를 높이 드시리니, 이거는 삼림인데요. 제3일.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일요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3일. 요때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이 드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절수가 생각이 안 나서 15장을 읽어보시면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광,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어린 양의 이름, 뭐 기록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거는 땅 속에서 요 이틀인데요. 15, 16은 이틀인데 3일은 어떻게 되죠? 토요일까지. 3일 후에. 3일인데 후 하게 되면 바로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3일 후에 부활하겠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과 호세아 6장 2절을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3일 후와 이틀 후와 제3일과의 요 관계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19장 12절에 보시면은요. 제3일과 제 7일에 너희가 몸을 정결하게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제3일입니다. 그럼 일요일 날이 제3일인데, 일요일 날이 제3일이라면 제7일은 어디에 있는가? 이 제7일, 제7일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3일과 제7일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이 제3일이다. 그럼 제7일은 어디에 있는가?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제7일. 목요일이 바로 제7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민수기 19장 12절을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지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그리고 2장 1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요새 성경절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세번 나오면서 세 번. 29절에 한 번, 35절에 한 번, 43절에 한 번. 그리고 여기는 제 3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성경절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38절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잠시 제가 성경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희생, 십자가를, 침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침례. 피의 침례. 자, 근데요, 여기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전에, 요 앞에,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튿날, 그 다음에 또 이튿날, 그 다음에 또 이튿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제3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날짜부터 하나, 둘, 셋. 이 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3일은 이전에, 요 전에 제7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3일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제2일, 여기는 제1일, 그리고 여기는 제7일. 그리고 요 침례 사건이 바로 제6일이라고 하는 요 구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하나, 둘, 셋,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숫자를 세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그 권위, 창조주의 권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요일 날, 주일 중 첫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겠다. 아니, 일요일 날은 제1일입니다. 제1일. 예수님께서 내가 제1일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창조주의 그 권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목요일 날은 큰 안식일 제7일. 금요일은 제1일, 제2일, 그리고 일요일이 제3일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잠깐 지우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32절, 33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일과 모레는 내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요, 여기 32절, 33절을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하지만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완전.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문장 자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모레가 있습니다. 모레. 이 모레는 자, 오늘부터 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모래가 제3일, 모래가 제3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레가 제3일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하지만 제4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날, 제3일, 요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3일은 모레와 같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이 창조주께서 다 이루었다. 이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요, 이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날이 바로 여섯째 날, 제6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섯째 날다 이루었기 때문에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안식. 다 이루었으므로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제3일은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일요일 날 부활하신다는 요 사건은 바로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요, 요거는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 평화의 도성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화의 도성이 바로 완전을 나타냅니다. 완전. 왜 완전한가?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마지막으로 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이 불못에 던지옵니다. 불못. 이 사망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절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에 보시면 사망이 불못에 던지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 완성되는 이 여덟 번째 천년기, 이때는 예수님께서 완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 그런데 십자가 때는 이 교회의 머리, 모퉁잇돌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몸, 예수님의 그 몸은 바로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올바로 서기 때문에 이때 완전해지는 것인데, 그 완전해지는 이 일요일에 해당되는 요 때가 바로 제3일, 완전하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3일 날 내가 부활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